안녕하세요. 대구점집 청구 회원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. 돼지띠분들. 마지막에 장식을 잘해야 되겠네. 돼지띠분들은 그래도 하반기로 이렇게 가면서는 금전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뭐 일들이 그래도 뭔가가 좋게 풀려간다. 뭐 변화 변동의 시기이기도 하고,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젊으신 분들은 천사총각들은 혼인문에도 좀 고민도 많으실 건데, 혼인의 문도 조금 열려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.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지만은, 그래도 뭐 8월달 뭐 이렇게 좀갈때 요런 사고수나 이런 거는 조금 부딪히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. 8, 9월달에 요런 것만 조심해서 가신다면은 나쁘지 않게 마무리를 올한해 마무리를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변화 변동에 뭐가 올때 생각지도 않는 일들에서 금전이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지금 이거는 제가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돈 쪽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미뤄놨던 분들은 그게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게 뭐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변화 변동도 가질 수도 있고 문서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일 수도 있고 어차피 내년으로 계획했던 분들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올보다는 내년보다는 올해 뭔가를 서둘러서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요. 뭐 그런 계기가 온다면 그런 행운이 온다면 잡아서 가도 무방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어떻게 보면 기회 아닌 또 찬스 이런 게 온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그런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. 그렇지만 또다 나쁜, 좋은 것만 아니니까 그것 그렇죠. 또한 또 조심하셔야 되고. 그래도 뭐 이동이라든가 이런 변화나 연애운이라든가 금전의 운이 그렇게 나쁘게만 흘러가지 않고 좋은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뭐 7월달 틀리고 8월달 틀리고 9월달 틀리고 한달한달또 가는 그 기운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풀려가니까 너무 낙담 마시고 말 그대로 돼지띠는 행운의 복이라 하잖아요. 그렇죠. 돼지 꿈꾸면은 복권 사야 된다면서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죠. 근데 그 저는 안 되더라고.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뭐 하고 가는데 항상 이 돼지띠 분들이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은 유의하시고 가신다면 그래도 또 이상하게 저 기분이 좀 약간 돼지띠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생각지도 않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분들이 있겠다. 좋습니다. 또 인연이 또 내가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인연도 올수 있겠다. 이렇게 있으니까 자 우리가 열두 띠를 마지막으로 풀어서 봤잖아요. 우리 신의 신령님도 열두 신령님이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복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항상 어떤 띠에 해당하든 다 꽃길만 걷기를 바라고 올 한해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이 재산입니다. 감사합니다.